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 오스템 직원이 오늘 집에서 발견된 그 금괴들을 살때 모습입니다. 이 씨가 사려고 한 금괴의 양, 놀라지 마십시오. 무려 1톤입니다. 실제 800kg 넘게 샀는데요. 금을 파는 직원이 의심을 하자 1,100억 원이 찍힌 이 계좌 잔고까지 보여줬습니다. 전민영 기자입니다. 남성 4명이 둘러앉아 파란 플라스틱 상자의 내용물을 살펴봅니다. 상자에 든 물건은 무게 1kg짜리 금괴. 상자 아래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금괴 개수를 확인하는 사람. 오셈 임플란트 제모팀장 이모 씨입니다. 금괴를 사기 전 마지막으로 물건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. 이 씨는 지난달 11일 금거래소에 처음 찾아와 장기 투자 목적이라며 금 1,000kg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. 직원은 개인이 사기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의심했습니다. 그러자 이 씨는 잔고가 1,100억 원이 넘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보여줬습니다. 자기 계좌를 보여줬고 17일 날 100억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 씨는 이후 8차례에 걸쳐 681억 원을 판매업체에 입금했고, 잠적 이틀 전까지 6번으로 나눠 금 851kg을 전달받았습니다. 첫 거래 때 직원이 집까지 배송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주소 노출을 꺼리며 거주지 인근 주택가 거리로 가져오게 했습니다. 이후 거래부터는 직접 판매업체 지점으로 찾아와 승합차에 100kg씩 싣고 갔습니다. 이미 돈이 지불된 855kg 중 미처 받지 못한 4kg은 어제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. 이 씨는 판매업체에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출장이 잡혀 있다며 거래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 이 씨가 언급한 지난달 29일은 회사에 무단 결근하고 잠적하기 하루 전입니다. 이 씨에 전달된 금괴 상자는 모두 40여 개. 경찰은 어제 발견한 22상자 외에 나머지 금괴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